안녕하세요, 개브리더입니다. 지난번 개미 영상에서 사육장, 개미 구하는 곳, 사육 방법 등 개미 키우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미 사육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미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개미의 무게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몸무게를 합친 것보다 두 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을 낳는 여왕개미가 없다면 왕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존 군체에서 여왕을 잡는다면 남겨진 개미들의 수명과 함께 왕국의 운명도 끝이 나게 됩니다. 여왕이 여러 마리인 복수군체라면 영향이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요. 5월경 결혼 비행을 마친 새 여왕개미가 집터를 찾습니다. 그러나 번성하는 왕국을 만들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대부분 집터를 찾거나 초기 군체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우글우글한 개미 군단을 키울 수는 없지만 개미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 군체의 피해도 없으며 땅속에서 힘들게 여왕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주의 컵 놀림으로 신여왕을 납치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왕은 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개미는 곰개미입니다. 민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개미 특유의 발발거림이 대단하며 먹이 반응이 좋아서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던 개미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사육장을 아무렇게나 씁니다. 알, 먹이, 쓰레기가 한 공간에 공존합니다. 개미의 3대에 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500g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홍가슴 개미입니다. 우리나라 개미 중 드물게 몸에 색깔이 있습니다. 일본 왕개미와 더불어 국내 개미 중 가장 대형종입니다. 산지성 개미이지만 기르기 쉽고 크기가 커서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본 왕개미입니다. 워커가 몇 마리 있는 초기 군체입니다. 흔히 왕개미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종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곰개미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크기가 크고 기르기 쉬운 편입니다. 개미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일단 기본 3대장을 키워보신 후 소형종이나 기생종에 도전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신여왕개미 사육을 위한 사육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치과용 초경석고를 넣어줍니다. 석고는 꼭 초경석고를 쓰세요. 대략 물 1, 석고 3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구독구독한 느낌이 나게 저어주세요. 달고나 커피 같지만 마신다면 아마 식도가 굳을 겁니다. 이거는 팬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여왕이나 초기군체 사육으로는 최고입니다. 석고를 수분막으로 사용할 건데요. 석고 자체가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어서 습도 유지나 물 공급에 탁월합니다.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길게 만들고 잘라서 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지만 깨물면 옥수수가 다 털립니다. 이 초경석고는 개미도 뜯을 수가 없거든요. 농도에 따라 굳는 시간이 좀 다른데 보통 1시간이면 다 마릅니다. 2cm 정도 잘라서 새 팬통에 끼워줍니다. 쇠톱으로 자르시면 돼요. 방수가 잘 됐으면 성공입니다. 이전 단계를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석고의 면적을 좀 더 넓혀서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새로 석고를 부어주고 살짝 펴줍니다.
펴진 석고가 굳으면 새로운 석고를 조금 더 넣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피스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젠 사서 고생이 끝나갑니다. 초기 군체용 자작, 석고, 팬통, 사육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왕개미를 넣고 빨간색 PVC 필름을 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개미는 빨간색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해두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땅속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먹이 탐색장은 나중에 달아도 돼요. 산란을 하고 첫 일개미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여왕이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흙에 키우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흙 사육장의 경우 곰팡이, 과습, 환기 등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크릴 사육장에서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아서 인공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개미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공급과 가만 놔두기입니다. 먹이 공급은 보통 3일 간격, 청소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동을 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만히 놔둡니다. 먹이를 주는 곳을 먹이 탐색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계속 두면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청소를 꼭 해줘야 합니다. 먼저 큰 건더기들은 핀셋으로 치워주고요. 잔챙이들은 키친타올에 물을 묻혀 닦아냅니다. 물티슈는 화학성분이 있을까봐요. 정말 지지들이 많죠. 개미집 방바닥을 닦아주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으신 분이 좋겠습니다. 곤충용 젤리를 자주 주는데요. 당을 좋아하는 개미의 기호도가 높고 편리하지만 젤리 찌꺼기가 눌러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 보충을 해주었는데요. 팬통 사육장이 가성비는 좋은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물은 2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댓글 중 심심치 않게 다른 군체의 개미를 합사하는 것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개미는 나의 군체 외 모두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지만 사회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군체 특유의 페로몬으로 서로를 구분하는데 같은 종이든 옆집이든 물어제낍니다. 따라서 다른 군체 간 합사는 불가능합니다. 복수 군체 여왕도 분열의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개미가 탈출하면 저도 쫓겨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개미가 아닌 척을 하세요. 개미는 어디든 있으니까요. 만약 소형종 군체 전체가 탈출했다면 가영이와 함께 사원의 구슬조각을 모으러 떠나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아무데나 사는 것 같지만 개미는 서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내라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탈출 방지제를 넘어서 올라오는 건 잘못된 방법으로 발라서 그렇습니다. 찌꺼기가 생기지 않게 한 번에 넓게 펴발라주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검색란에 개미집을 입력하세요. 생각하는 모든 개미집이 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재들도 있으니 DIY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미 종류마다 적합한 사육장이 있으니 어느 정도 공부 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주문 후 구매 사실을 잊어버릴 때쯤 도착해요.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홍가슴 개미 사육장을 구매한 곳은 여기입니다. 개미를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플루온이라는 탈출 방지제인데요. 베이비 파우더, 식용유 같은 것도 좋지만 플루온이 제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개미 군체도 팔고 있습니다. 비바생물원도 전통 있는 개미샵입니다. 여기는 개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쇼핑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엔트빌리지입니다. 치킨 교주님은 개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번 뵙기로 했는데 중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못 가고 있습니다. 영영 못 가게 되는 걸까요? 이 카페에 오시면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회원 간 개미나 용품을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치에서 부화하는 개미가 보이시나요? 개미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개미들도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개미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먹고 안 먹고 산란 양이 다릅니다.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당도 꼭 필요합니다. 젤리는 단냄새가 나서 개미가 환장을 합니다. 와! 저는 개미파파가 되기로 했습니다. 집 앞 산 가는 길에 있는 곰개미 군체인데요. 남아 도는 먹이를 좀 챙겨줘 봤습니다.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고치를 좀 뺏어가려고요. 돌아나 들었을 뿐인데 이런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여왕도 없이 번식하는 이 미친 개미는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몇 시간 후 다시 가봤는데요. 개미들이 뚠뚠 열심히 뚠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개미 기르기 입문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